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도시 오산.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오산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해 교육의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지난 24일 매울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오산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오산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는 매울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진행됐는데요. 찾아가는 배달 강자 런앤런, 학부모 통키타팀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곽상욱 오산시장, 안민석 국회의원, 강윤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부모, 교사,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마음으로 오산의 교육 발전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교육도시 오산의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한 고민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각 3명씩 9명의 주제별 발표가 이뤄졌는데요.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꿈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진로 교육이 선생님들이 보다 분명하게 목표를 갖고 아이들도 분명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께서도 그 부분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 엄청나게 변할 거고요. 문화와 예술 등 창의적 교육 과정과 진로 교육, 학력 신장, 혁신 교육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오산시 혁신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가, 배움의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모두가 소통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모든 혁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준다면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이 되지 않을까.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오산의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의 혁신교육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소통의 공감대가 이루어졌길 기대해 봅니다.